나는 세구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확실히 아이네 언니랑 만약에 현실 아빠 간다면 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있어. 나 무조건 몸 쓰는 거 할 거야. 난 싫어. 원래 괴로워야 재밌다고. 난 싫어. 난 싫어. 아이네 언니를 부시고. 부신대. 부셔버릴 거야. 부실 자신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 부실 자신 있습니다! 저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한 명씩 격파하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은 안 했지만 내가 부시겠습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요? 세고가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나요? 억하심정은 없지만 부시겠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구에게 제가 뭘 정확히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해라.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야, 뭐해? 내가 사과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기강 한번 잡아야겠구만. 맏언니 기강 잡기 컨텐츠 들어가겠습니다. 에, 들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밌게 방송했고요. 방송하면서 물론 당황을 하기는 했어. 갑자기 이 미친 사람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발언들을 해가지고. 아니 그니까 오펜무도 아니야. 오펜무는 그래도 오늘 팬티 색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주루루 씨는 오늘 팬티 오펜땡 오펜땡이라고 그냥 박제한 거잖아요. 본인이 냅다 말해버린 거잖아. 부록스타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죠? 실례지만 오늘 팬티 색깔 뭐지 이어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그게 르르땅의 매력이니까. 아 이런 얘기해도 되나? 뭐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냥 말 안 했어요. 세구 더한 것도 봤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더한 것도 봤긴 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세구 땅조차 참기 힘든 봉풀 좀 어머. 왜 봉인이 풀렸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니? 오 타이즈 스스로 오 팬티라인 뭐 어디 검정 팬티야? 신사. 아니 근데 나는 당연히 세우가 뭐라는 거야. 아니지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을 하는 거야. 당연히 당황하는 거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와 난 이래서 만약에 다 같이 이렇게 타이즈 입을 거면 나 위에 뭐 입을 것 같아. 아니 이때도 우리 그 얘기했어. 이제 세우가 언니 이거 쫄쫄이 위에 옷 입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안 입을게. 아 굳이 뭐 입지 마. 그러고 서로 안 입었어요. 아 이거 도저히 이거 맨 쫄쫄이를 절대 못 보여줄 거야. 위에다가 커다란 티셔츠를 하나 입던가. 아 더워도 상관없어. 아 차라리 아 위에 뭐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뭐. 아 나도 다음엔 입어야 되나? 이거 참. 늑대 같은 르르땅이 있어서 하즈카시한 세구는 입을 수밖에 없겠는걸? 젠장. 저희 집에 화장실에 간접 센서 등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세구가 왔을 때 우리 집 화장실 들렀단 말이야. 세구가 뭐라 소리치는 게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랑 통화하나? 왜 혼잣말을 하지? 이런 식 얘기했는데 막 나오면서 언니 아까 막 초딩임? 이러는 거야. 응? 왜? 근데 내가 막 불 끄고 튀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혼자 화내고 있었던 거야. 아 주루루 불 끄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니 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주르르 초딩이야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불 켜!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임. 그냥 센서 등에라서 혼잣말하고 있었었어요. 명언들 읽어주는 세구님 보셨나요? 저도 명언 좀 내달라고. 아 저 명언 많죠. 저 칭찬 일기가 있거든요. 저에게 칭찬을 쓰는 일기장에 아주 수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와 여기 아주 웃기네요. 이 불안을 이긴다? 안고 간다? 불안을 버릴 수 없을 거야. 적절히 사용하자. 지금 하면 불안해지지 않아.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 난 뭐든 해낼 수 있어. 캬! 야! 차근차근 하려는 것 나를 칭찬해요. 캬! 칭찬해요. 아, 아주 칭찬해요, 고세구님. 오늘 휴댕했으나 괜찮아. 더 나아질 거니까. 더 성장할 거니까. 보여줄 게 많으니까. 아! 캬! 휴댕해라, 고세구. 아, 미쳐버리겠다. 휴댕 하나 가라, 고세구. 왜 이럴까? 아 미치겠다.
근데 내 기억상에 찬이 몸매가 더 섹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지? 뭔가 약간 너프된 느낌인데? 이 정도면은 뭐 뉴세구 나오면은 세구가 더 섹시해지는 거 아니야? 세구 딱 너프된 복숭아 보실래요? 아니 근데 진짜로 찬이 몸매 너프당했는데? 아니 원래 내가 알던 찬이의 몸매는 이게 아니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변태! 자꾸 내 몸을 보고 내 얼굴 귀여운 이 헤어스타일이랑 머리핀을 하나도 안 봐주고 자꾸 내 몸만 보고 이 헨다이! 너 그렇게 하다가 볼살도 쫙 빠져버리면 안 돼! 진짜 변태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야, 이게? 너 진짜 훌쭉 복숭아 되면 안 돼. 아니 왜 자꾸 몸을 보냐고! 왜 몸을 보는데 변태야! 하지만 비키니를 입었다면은 비키니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근데 너무 자세히 보면 변태긴 하죠. 저는 자세히 안 봤어요. 약간 이렇게 봤지, 이렇게. 그게 더 변태 같다고? 집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가스랑 티셔츠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허벅지에서 꾹꾹 해가지고 살짝 발톱 자국이 났다? 왜요? 어차피 르르차 혼자 사니까. 아 근데 나는 집에 혼자 살아도 팬티만 입고 못 입겠어요. 아 근데 나도 그랬거든? 내가 분명 저 처음에 자취할 때 나는 무조건 잠옷을 풀로 입어야 되는 사람이고 옷 안 입는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타였단 말이야. 근데 한번 해봤는데 편한 거기 네, 저희는 그거를 반주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주르르가 아니라 빤르르다. 반주만 입고 돌아다닌 르르라는 뜻. 빤주르르. 아니 근데 자꾸 영화 보는데 제가 거실에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는 걸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니 왜냐면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잖아요. 뭔가 좀 신경 쓰였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신경쓰였대요. 더 편안하게 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괜히 좀 눈치 보여서 눈치 보였다요. 울었어요.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아 맨날 울면 놀래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같이 볼 때 슬프면 울 수도 있잖아. 근데 맨날 옆에서 딱 옆에서 쳐다보고 입꼬리 픽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얘 운다. 어? 새구 운다. 얘 우냐? 이게 슬퍼? 우냐? 그냥 울 수도 있다. 그래서 대박 슬픈 영화 보러 가야겠다. 조용히 맨날 오케이. 새구 울던데요? 아 뭐 저는 전혀 이런 거에 긁히지 않기 때문에 하면 되죠. 뭐 울 수도 있지. 뭐 우는 걸로 오히려 비웃는 게 하여자 아닌가요? 근데 르르씨는 죄송한데 혹시 그때 이후로 운동 좀 하셨나? 아니 뭐 저는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스파링 떠요? 어디 한번 해봐 언니. 그렇게 주르르는 또 르르 부수기를 당하게 된다.